아이고. 청소기를 집안에서 옮기는 것도 쉽지 않다는데. 아이고 힘들어. 청소도 하기 전에 기운 다 빠지네. 밀린 집안 청소를 해보지만 이내 지릿한 손목 통증이 느껴진다. 결국 청소기를 들인 지 얼마 안 돼 끄고 마는데. 가만히 있으면 나아진 것 같다가도 손목을 사용하면 다시금 통증이 찾아온다. 아이고. 간단한 집안 청소도 그녀에겐 버거운 일이다. 아휴, 무릎도 안 좋고. 아이고, 손도 아프니까 디딜 수도 없고. 겉은 멀쩡하기에 이 고통은 아무도 모른다. 그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42살에 이제 늦게 노산으로 나 늦둥이를 낳고 이제 허리 통증으로 인하여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병원에서 골다공증 검사를 하게 된 거죠. 그때 수치가 많이 정상인보다는 엄청 많이 낮다고 내 말씀을 처음에 듣게 된 거예요. 그냥 내 몸이 그냥 약한 정도지 막 그렇게 못했어요. 인지를 못했는데 의도치 않은 곳에서 그냥 이만한 일로 다칠까 생각했던 부분에서도 골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럴 수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골다공증이 무섭구나라는 걸 좀 그때 알게 된 것 같아요. 낮은 골밀도 수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녀. 그러던 어느 날. 평상시와 다름없이 물건을 꺼내려다가 골절을 경험했다는데 뼈가 부러진 듯 통증이 심했다. 아우 이거 못 움직이겠는데 어떡하지? 아우 큰일 났다. 뭐 조금 무리한 거 하면 뼈 아프고 뭐 허리 자주 아팠던 것 같아요.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뭐 그렇게 살다 보니 일은 안 할 수 없고 가게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시작했던 거죠. 그때 어깨 이제 좀 아팠던 게 더 심해지면서 진통제로 맞고 그것도 안 들으면 그 병원에 가서 그 통증 주사라고 있었어요. 그거를 여러 번 맞았던 것 같아요. 처음 골밀도 수치가 낮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몸을 돌보지 못한 게 가장 후회된다. 지금이라도 뼈 건강이 더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집에서라도 운동을 한다는데. 골다공증 개선 때문에 체중을 실는 운동이 좋대요. 그래서 그냥 매일은 못 하는데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좀 시간 나면 틈틈이 이렇게 좀 해요. 아 그렇잖아요. 가족들은 맨날 저한테 이렇게 많이 애써주고 도와주고. 가족의 힘으로 사는 건데 제가 이렇게 해서라도 노력을 해서 골다공증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가족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정작 내 몸은 챙기지 못했다. 또한 가족의 건강도 챙기지 못해 최근 고민이 생겼다는데. 우리 딸도 요즘 들어 자꾸 이제 뭐 이거 많이 치니까 작년부터 이제 여기 엄마 손목 아파. 엄마 여기 아파 이 얘기를 하면 저도 뜨끔해요. 내 체질 닮아서 얘도 그럴까. 어려서 튼튼했는데 이 뼈대가 다이어트다 뭐다 한번 하고 나서부터 더 이게 약해졌더라고요. 그래서 딸하고 많이 혼내켜요. 엄마처럼 아프지 말라고. 잘 먹고 살쪄도 상관없으니까 잘 먹고 골고루 영양가 있는 거 잘 먹어서 몸 보호하라고. 아 골다공증은 유전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부모 중 한쪽이 골다공증이면 자녀에게 유전될 확률은 최대 3배이고 양쪽 모두의 경우에는 최대 10배인데요. 가족 모두의 건강을 위해 평소 골다공증 검진을 주기적으로 해서 골다공증 예방에 더욱 힘을 쓰셔야 합니다. 42살의 나이에 늦둥이를 낳고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다는 수민 씨. 그때 건강을 못 챙긴 게 한이 돼 미역국을 자주 끓여 먹는다. 다양한 영양소뿐만 아니라 특히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가득 채운 건강밥상이 차려졌다. 몸에 안 좋은 음식은 줄이고
뼈 건강에 좋다는 칼슘이 많은 음식을 자주 먹으려고 노력한다. 제가 이제 뼈가 약하다 보니까 이제 가공된 음식이나 사서 먹는 건 자제하고 집에서 직접 이렇게 해서 먹어요. 이렇게 멸치처럼 이제 뼈채 먹는 거나 이제 잔가시 위주로는 그냥 씹어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했는데 그동안 이렇게 먹었어도 크게 효과는 많이 본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 먹으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먹고는 있어요. 칼슘을 많이 섭취하는 건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뼈는 체내 칼슘 저장고로도 불리는데요. 하지만 칼슘의 과다 섭취는 오히려 심장 혈관 내 칼슘을 쌓이게 만들어서 심혈관계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뼈는 칼슘 외에도 콜라겐, 마그네슘, 칼륨, 아연과 같은 많은 무기질로 구성된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뼈를 생성하는 세포를 활성해주는 식품들을 같이 섭취하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날씨가 추울 때는 찬물만 마셔도 기침을 자주 한다. 또 왜 그러지? 가벼운 재채기에도 뼈가 으스러질 것 같은 몸. 구멍난 뼈는 몸을 종이인형처럼 약하게 만들었다. 일반 사람들은 뭐 재채기 하다가 뼈가 다쳤다라는 상상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그래서 힘이 탁 하면서 뒤쪽이 약간 좀 찌릿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신경정형외과를 갔었는데 금이가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누가 밥 먹다가 그런 일이 생겨서 상상이나 해요. 근데 그 후차적으로 치료 방법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뼈나 이런 손목이나 발은 깁스를 한다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깁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 그냥 시간만 기다리고 예, 그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예. 건강한 뼈는 골절되더라도 단면이 깔끔하게 부러지는 반면에 골다공증 뼈는 뼈가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골절 시 뼈가 깨진 유리처럼 부서지는 분쇄골절이 발생해 더욱 위험합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분쇄골절이 발생하면 뼈가 잘 붙지 않을 뿐더러 날카로운 뼈조각이 신경과 혈관 등을 찔러 신경 손상 및 과다 출혈까지 유발해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어 뭐라도 해보지만 늘 조심스럽다. 손이 아파서 잡는 게 참 힘드네. 아우 손목이야. 아파. 건강할 땐 몰랐지만 종이인형처럼 뼈 건강이 나빠지면서 모든 일상은 힘들어졌다. 몸의 기둥인 뼈 건강이 무너지자 두 발을 딛고 오래 서 있는 것조차도 쉽지 않게 됐다. 골다공증은 끝까지 계속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 뼈가 약하기 때문에 뭐 전날 조금 무리하게 뭐 한 가지의 작업을 계속했던 나면 팔을 많이 썼다 그러면 그 퉁퉁 부을 정도로 그 다음 날은 막 머리를 들었다 놓쳐요. 그냥 그 정도로 그 통증은 그걸 글쎄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진짜. 저가 딱 한 번 제일 힘하게 느꼈던 게 그거 같아요. 하느님 저 딱 여기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그냥 딱 그렇게 너무 아파서 숨을 못 쉴 정도로. 예. 너무 아파서 죽음도 생각했을 만큼 골다공증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녀. 과연 그녀의 현재 몸 상태는 어떨까? 오늘 골다공증 검사를 하셨는데요. 네. 골다공증 검사 결과 이쪽에 보시면 네. 그 허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4.6이에요. 그 4.6이라는 수치는 마이너스 2.5부터 골다공증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치가 마이너스 4.6이라는 거는 굉장히 낮은 수치예요. 실제로 평균적인 나이를 본다 그래도 80, 90대도 이 정도 수치까지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비슷한 나이 또래의 그 사람을 찍은 건데 보시면 벌써 이 뼈가 많이 허술해 보이는 거를 느껴지실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선명하게 각이 하얗게 보이는데 환자분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희끄무리하게 뼈가 있는 듯 없는 듯하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키하고도 골다공증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통상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 간격이 좁아져서 네. 키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1년 내에 4cm, 5cm 정도가 키가 줄었다 그러면 골다공증이랑 연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골다공증성 골절이 생겨서 척추 쪽에 골절이 생기게 되면 점점 높이가 낮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키가 점점점 줄어드는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한 몇 년 사이에 한 3cm, 4cm가 줄은 것 같더라고요. 그건 아마 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나이보다 뼈 나이가 심하게 노화됐다는 말에 앞이 캄캄해진다.